전서는 이 방향 우리가 전서 공부는 지금 전서는 쓰지는 않습니다. 그죠? 우리 일반 서체로 쓰지는 않는데 여기서는 이거를 방편으로 삼아서 운필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. 운필 공부. 즉 붓을 어떻게 운용하느냐 그걸 공부를 하는데 서법에는 우리 글씨 쓰는 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. 원필이 있고 방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전서에서는 이 원필 공부를 다 해줘야 돼요. 그래서 이런 방향 전환되는 부분 요런데 요런데 방향 전환되는 부분을 여기서 완전히 딱 해줘야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미세한 부분은 각이 별로 없는 부분은 그냥 써도 되는 요 정도는 되는데 이런 부분들 와서 요럴 때 방향 전환을 하고 여기서 다시 방향 전환하는 여기서도 다시 방향 전환 여기서 약간 방향 전환하는 이런 훈련을 여기서 다 맞춰줘야 됩니다. 그래서 글씨를 처음 쓸 때는 차례는 전서에서 원필을 배우고 방필은 예서에서 배워줘야 됩니다. 예서에서 방필을 배우면은 그럼 해서는 원필 방필을 다 운용하기 때문에 어느 글씨든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래도 예서가 그렇다 전부 다 방필이 아니에요. 저는 아니고 원필도 있습니다. 전서도 전부 다 원필이 아니고 방필 전서도 있습니다. 그런데 대부분이 전서는 원필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 전서를 통해서 내가 원필을 완벽하게 익힌다 생각하면 됩니다.